안녕하세요. 오늘도 불꽃 다이어트 구준물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안 나가고 에어컨 바람만 쐬었더니 냉방병이 와서 가장 더운 날씨인데도 오한이 왔었습니다. 모두 냉방병 조심들 하세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기나 원리를 배우고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함이죠.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본기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배우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결론은 본인이 스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는 서포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인 탁구 실력을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잡다한 조건들은 배제를 시키고 큰 것들만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조건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타점, 타이밍, 인하, 볼을 볼 줄 아는 눈, 경험에 대해서는 다른 편 영상에 있으니 보시고 오늘은 오로지 당사자 본인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 센스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탁구도 과학입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둘째, 느낌, 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낌이란 오싹하다, 왠지 모르게 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라켓을 통해서 또는 팔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민할수록 좋습니다. 셋째, 행동, 실천 능력입니다. 한 가지 춤을 보고 여러 사람이 따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노래도 마찬가지인데 몸치, 음치, 박치가 대표적이죠. 그만큼 행동에 옮기는 신체적인 능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포괄적이니 하나하나 탁구에 적용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드라이브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더 강하게 걸고 싶고 미스 없이 걸고 싶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일단 본인이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생각, 느낌, 행동 이 세 가지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백스윙을 좀 더 들거나 내려본다든지 팔스윙 각도를 위, 아래 또는 앞으로 밀어본다든지 아니면 라켓의 각도를 바꿔보거나 하체 자세의 각도를 바꿔보고 그것도 아니면 허리를 좀 더 틀었다가 풀어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을 치게 되면 분명히 손이나 팔 또는 소리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에게 피드백이 올 겁니다. 그 중에 본인이 가장 느낌이 좋고 미스가 없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전문가의 서포팅을 받아서 좀 더 좋은 방향을 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너무 어렵나요?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분량도 많아지고요. 요약하면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겨보고 여러 가지 느낌이 전해져 오면 그 중에 좋은 걸 택해서 발전시켜라 입니다. 아주 단순한데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